오늘 별렌TV 가을라이딩 고정산에 왔는데요. 가을이라서 되게 시원하고 하늘도 맑고 최고. 안녕하세요. 별렌TV 가족 여러분. 여기 솔밭. 솔밭? 솔밭 맞다니까. 컷! 안 들려. 컷! 이거 나무 보이시죠, 나무. 큰 나무가 있고, 이 세면 군데가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아니시면 오지 않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기로 오시면 저기 언덕 보이시죠? 그런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네, 별렌TV 화이팅! 현지야, 정지 운동이 안 돼. 그러니까 4명 다 정지. 운동이 안 된다는 인터뷰를 타보시니까. 재미가 없어. 작가 될 것 같아, 얼마 더. 내 거나 바꾸자. 싫은데? 전기를 타면은, 저기 산을 한 5개씩, 하루에 5개 탈 수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기로 얼마처럼 타시는 분도 있잖아. 아저씨, 전기에 얼마와? 전기는 얼마야? 얼마와 같이 다니는 전기? 얼마잖아. 오, 정말. 오. 오, 길이 없었네? 잠깐만. 마지막 오페어. 가을을 보내야 돼요. 아, 마지막. 어느 쪽이라고? 가다 오른쪽. 더 가서. 먼저 갔나, 막 갔겠지. 쪼쪼쪼. 어, 엄청나? 이거. 꽂혔어. 늪이야, 늪. 조심해야 돼. 봤었어? 네. 여기 똥창이 좀 바뀌었어. 개울, 개울. 꽂혔어. 앞바퀴가? 앞바퀴가. 나도 그때 옛날에 넘어진 데잖아. 어때? 고추 다쳤던 것 같아. 아, 저기 빠져버렸구나.
좋다. 저도 거기 날라갑니다. 진짜? 어? 아, 저는 자전거 내리고 그냥 저 앞으로 나가겠네. 오늘 라이딩의 힐링입니다. 힐링을 위한. 네, 아주 힐링 라이딩. 수비 너무 좋았어요. 강릉숲과 연계되어 있는 길이다 보니까 수비 아주 멋지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잘해. 아이고 허준이 그냥 끝까지 해주지. 네? 쫙 피고 올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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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이 그거 그냥 그냥 아니야. 배치기. 배치기 하죠. 배치기 하죠. 오. 하나, 둘, 셋. 저, 뛰어줘. 네.